돌면서 이시카와가 전달시켜줍니다. 건너 다시 뒤쪽 요나스 알라네 조민호가 따라 붙습니다. 마치 파워플레이인 양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 중앙에서! 오! 높았어요! 들어갔군요. 들어갔다 지금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선에서 중앙으로 내준 것, 2선에서 들어가면서 슈팅한 것이 포스트에 맞고 네,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네트 뒤쪽 공간이었어요. 들어오는 자, 선수가 있었죠. 조용권 선수와 에릭 리건 선수가 위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좀 견제를 했는데 이게 조용권 선수 쪽으로 퍽이 흘러나오면서 네, 2선에서 들어오던 이시카와 선수에게 네, 동점골을 허용하고 마네요. 동점골이 나오면서 1대1 스코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나요? 아직 아 네, 1대1 상황이 됐습니다. 이시카와의 골이 됐고요. 도움은 후루아시 마쿠루 선수가 기록이 됐습니다.